저는 아까 허석창 선수가 김보정 선수를 넘어뜨릴 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안타리 기술. 네, 본인보다 두 배나 넘는 선수였잖아요. 이거는 씨름을 한 번도 안 해본 선수가 했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 오히려 씨름을 한 번도 안 해본 선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분이 공중에서 날아줬어요. 네, 이분이 그냥 무게로 눌렀으면 허석창 선수 허리 날았습니다, 아까. 네,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신체 체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뒤집기는 네.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그렇게 연습 경기에서는 못해요. 맞아. 네, 손을 빼더라고요. 왜 그래요? 네? 왜? 왜 그래요? 고정이한테 왜 그래요? 우리 고성이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 선택이 네. 예리한 선택이 진짜 할까요? 네. 같이 할까요? 22년 대통령배 씨름왕은 누구일까요? 진짜! 가짜! 확인! 씨름왕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게 뭐야? 굳은살 이거 뭐야? 굳은살이 아니라 발이 너무 더러워. 알겠습니다. 예. 씨름왕이 아니고 어떤 분인지 일단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공익근무요원하고 있는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김보성? 23살? 예. 23살이야? 네. 23살이고요. 그리고 저는 운동이 종합 7단이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사람이야. 특기는 특공무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진짜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우리 허벅지성? 네. 허벅지는. 아니, 이분은 다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봐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연세가 있으셔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 체중의 두 배가 넘는 선수를 이기고 씨름왕이 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친구가 130.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옷을 입고 있는 분이고요. 예. 장사 가운을 입고. 장사 가운. 예. 자, 그리고 여기 실제 트로피가 있는데요. 꼭 씨름왕 선발대회. 네. 씨름왕. 이야.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진짜 허약하고 약했었는데 거짓말. 이게 허약체질이야? 네, 아빠가 그 씨름을 워낙 좋아하시다니까 한번 운동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계속 하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언제쯤 체랑사람 몇 년 정도 기다리면 저희들이 해야죠. 볼 수 있을까요? 네. 10년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오늘 진짜 가짜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두 분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도진아 중국에서 스타키어 직접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딸을 생각하면 글쎄 아빠 입장에서 항상 눈물이에요. 제가 무릎에다 안고는 키웠지만 업어주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성기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휠체어 댄스발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t's a smile.